안녕하세요. 강남의사당병원 홍수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50대에 꼭 먹어야 할 음식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. 되게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 조금씩 조금씩 전에 소화가 잘 됐던 분들도 소화가 좀잘 되지 않고 또 몸의 활동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도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. 그러다 보면 가끔씩 소화도 안될 수도 있고 또 내시경, 위내시경 정기검진 해봤더니 무슨 뭐 위염이 있다 또는 위축성 위염이 있다. 영양성 식도염이 있다 등등 이런 말들을 좀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 보면 조직 검사했을 때 헬리코박터균도 좀 있다 이런 얘기 좀 간혹 듣게 되죠.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좀 강조하는 것들은 그 점막의 상태, 점막이 얼만큼 건강한가가 위장 그벽 속을 보호하는 어떤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큰 질환을 막을 수 있고 생활을 좀 삶의 질도 좀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대표적으로 저희가 위장 점막을 좀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음식들 세 가지를 제가 선정해 봤는데요. 대표적인 게 양배추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양배추에는 카바진이라고 하는 비타민 유해 계통의 물질이 있어서 위장 점막의 회복을 좀 도와주고 환경을 좀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. 그래서 시중에서 양배추즙 또는 뭐 양배추를 이렇게 좀 익혀서 드시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들이 점막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근도 들 수가 있거든요. 당근은 여러 가지 위장 점막을 회복시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리법들 많이 있고 하고요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감자. 감자도 좀 중요하죠. 감자는 아르기닌이라는 물질 자체가 점막을 보호해주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고 조리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감자즙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곤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세 가지들이 점막을 잘 재생시키고 점막을 이제 두껍게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시중에서 우리가 반찬으로 잘 구할 수 있는 음식 재료잖아요. 이세 가지를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 예 그리고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요인들도 몇 가지 있는데요. 우리가 해롭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. 술, 담배.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친 스트레스. 지나친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요. 네 번째는 그 불필요한 진통제 있잖아요. 진통제를 남용하는 거. 처방받은 거 이외에 어디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약국에서 진통제 같은 약을 많이 드시는데 그런 것들이 점막을 다 손상시키죠.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카페인 들어가 있는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커피 중에서도 이렇게 우유가 섞인 커피. 예. 그 맛이 좋긴 한데요. 위장 점막이 얇은 분들은 우유 자체가 들어가면 위산 이렇게 분비를 촉진합니다. 예.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가면 역류를 많이 시키기도 하고 점막에 자극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되고 반대로 또 좋은 식습관들 예를 들면 꼬꼬 씻거나 음식을 알맞게 드시거나 너무 맵거나 짠 음식 피하는 거 또는 지나치게 이렇게 좀 가공식품 있잖아요. 밀가루 음식 포함해서 냉동식품을 좀 적게 드시는 것들, 이런 것들도 위장 점막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꽤 많이 됩니다. 이상으로 50대에 꼭 드셔야 하는 음식들, 그리고 또 점막 손상에 관련된 내용들, 점막이 어떤 걸더 손상시키고, 그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키는 것들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. 예,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. 오늘은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